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네. 제가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 예전에 우리 결혼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저 거기서 너무 재밌게 보고 여태까지도 되게 아쉬웠던 커플이 있는데 네. 이제 손나은이랑 이제 이태민 둘이 커플로 한번 나왔었어요. 둘이 되게 서로 되게 좋아하고 근데 좋았는데 왜?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다 보니까 둘이 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둘이 이제 마주치면 약간 어쩔 수 없이 약간 아는 척 못하고 약간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불편한 사이가 실제로 그 두 분의 그 사주와 궁합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아 네. 그래요? 네. 손나은 씨하고 태민 씨 이제 내가 사제를 봤잖아요. 결혼했어요? 보지는 않았어. 네네. 뭔지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네. 뭐 근데 두 분 감정이 진실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 네, 진심이었을 것이다. 네. 아, 진심이었을 것이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같은 가수죠. 가수잖아요. 각자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이라든가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많이 위로, 서로 위로도 해주고 위안도 서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둘이 연애를 했었다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오래 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들의 의지대로 만나서 쭉 연인 사이로 가면 좋은데 주변에서 가려는 거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어차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가 높았었잖아요. 높았는데 이제 태민 씨는 측은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같아요. 누구를 보더라도 왜냐면은 동종업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힘든 거 있잖아요. 그 힘든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잘 감싸주고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참 괜찮은 사람이네요. 예. 성격도 그렇고 일단 배려심이 참 좋게 보여요. 예. 배려심도 좋고 그리고 특히 본인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항상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성격도 그럴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지 손나은 씨가 태민 씨를 좋은 감정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손나은 씨는 원래도 이렇게 여리여리한 것 같아요. 네, 여리여리한데 실질적인 성격도 여리여리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예, 여리여리하고 눈물 많고 정 많고 눈물 많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그런 욕구가 생길 정도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깍쟁이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착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착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없어도 뭔가 내놔서 이렇게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참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분이 뭐 어떻게 자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슬픔이 뭔가가 있겠죠. 그게 얼굴에서 예, 웃고 있기는 한데 뭔지 모르지만 그런 애잔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이 여린 사람이구나. 그 대신 참 사람이 착하다. 자기보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참 비슷하네요. 손나은 씨도 굉장히 배려심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서로 욕심을 못 낸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위치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너무나 깊은 배려심으로 인해서 자기 걸 오히려 챙기지 못하고 놓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두 분의 궁합은 일단 막 좋다라고 솔직히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아마 주변에 아무 상황이 없었어. 그리고 그냥 그 평범한 일반인으로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한다 했을 때 그건 또 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원래 애틋한 게 있잖아요. 애틋한 게 취하지 못하면 더 애틋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근데 일반인으로 만났을 때 애틋함이 없잖아요. 애틋함이 없이 만난다 그러면은 좀 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